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3월 초에 산과 들로 나와보니 나물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. 눈에 보이는 나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바로 이것은 소리쟁이입니다. 이 소리쟁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린 잎은 나물로 하고 전초 뿌리까지 다 약용으로 사용을 하죠. 그리고 이쪽으로는 엉겅퀴입니다. 엉겅퀴는 허리 무릎 관절 통증 치료에 좋고 간에 좋은 나물이면서 약초입니다. 가시가 아주 따끔따끔하죠. 그 다음에 이것은 곰보배추입니다. 배암차죽이라고도 하고 기관지 천식 가래 기침 등에 아주 효능이 좋고 미세먼지 해소시키는 그런 탁월한 그 나물입니다. 나물로도 하고 전초를 약으로 사용하는 곰보배추입니다. 이 곰보배추 잎에는 히스피둘린 또 에우카포놀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침, 가래, 천식, 비염, 기관지염 등에 탁월한 효능을 주고 체내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여성 질환에도 아주 좋은 곰보배추입니다. 자리를 옮기겠습니다. 여기는 바로 꽃마리입니다. 아주 이 꽃마리가 아주 주위에 지천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. 전초를 사용하고 나물로도 좋고 약으로도 사용하는 그 다음에 바로 이 풀은 벼룩이 자리입니다. 이 벼룩이 자리 풀은 전초를 사용하고 나물로도 아주 좋고 약재로도 사용을 합니다. 꽃이 하얗게 필 때는 아주 정말 벼룩이처럼 적다였고 벼룩이 자리풀이라고 하죠. 생약명으로서는 천봉초, 작설초라고 합니다. 이 해열, 해독, 소종, 감기, 또 타박상, 부스럼 등에 아주 좋고 약으로 사용을 할 때는 말린 약재를 1회에 10 내지 20g씩 적당한 양의 물로 달여서 복용합니다. 그 다음에 달맞이 꽃입니다. 당뇨에도 좋고 여린 수는 나물로 하고 겨울에도 로제트 형식으로 이렇게 자라 있는 이 달맞이 꽃은 전초를 약으로 사용합니다. 또 이쪽에 엉겅퀴가 이렇게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. 가시가 딱딱한 이 엉겅퀴가 허리 무릎 관절 통증 치료에 아주 특효제이고 효능이 다양하고 간에 좋다는 바로 엉겅퀴. 나물로도 좋고 약재료도 전초를 뿌리까지 다 전초를 사용을 합니다. 엉겅퀴입니다. 그 다음에 바로 게이브랄풀 봄까치꽃입니다. 게이브랄풀이라는 명칭이 의식에서 봄까치꽃으로 개명했는데 이 게이브랄풀은요 남성들 전립선에도 좋고 여성들에게 있어서 백대야증 치료에 효과가 좋은 그런 나물이면서 전초를 약으로 사용을 하는 바로 봄까치꽃입니다. 이 봄까치꽃은 광대나무라고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을 요합니다. 그 다음에 바로 꽃다지입니다. 일찍 노란 꽃을 피우는 이 꽃다지 나물로도 약초로도 하죠. 그리고 비슷한 점나도 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. 이 꽃다지는 숨이 차고 답답하고 가슴이 그럴 때 또 가래가 끓고 그런 증상 치료에 아주 좋은 그런 나물 약초입니다. 특히 여기서 우리 기침을 하면서 목에 누른 가래에 뱉어내도 나오지 않을 때 이 전초를 달여서 드시면은 효과를 봅니다. 그 다음으로 지칭개입니다. 지칭개는 거의 뭐 냉이하고 구별하기 좀 어렵다고도 하는데 이 지칭개는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희부덕덕하니 이렇게 생겼죠. 그리고 쓴맛이 납니다. 또 냉이는 뿌리를 캐보면은 그 냉이의 독특한 향이 나고 그래서
구별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자리를 옮기겠습니다. 여기는 아주 들판이, 온 들판이 푸르스름합니다. 자세히 보면은 바로 별꽃입니다. 이 별꽃은 전초를 나물로 사용하고 참 앙증스럽게도 생겼죠. 꽃이 필 때는 아주 하얀 꽃이 아주 정말 좁쌀처럼 피죠. 예, 나물로도 약초로도 좋은 별꽃입니다. 그 다음 봄의 전령사 황새냉이입니다. 아주 독특한 향의 냉이, 아주 봄을 대표하는 냉이. 뿌리까지 전초를 나물로도 약재로도 사용하는 황새냉이입니다. 또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보니까 여기 산 바위 밑에 이쪽에도 이렇게 냉이들이 파릇파릇 있습니다. 황새냉이입니다. 여기는 뽀리뱅이입니다. 이 뽀리뱅이는 흰 유액이 나오죠. 쓴박이 꼬들빼기처럼 이게 좋은 나물이면서 아주 좋은 약초가 됩니다. 이 뽀리뱅이가 크면은요 대가 빨간이 올라오는데 속이 비어 있죠. 이 뽀리뱅이 우리가 흔하면서도 아주 정말 좋은 약초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방풍나물입니다. 이제 방풍나물이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방풍나물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는 돈나물입니다. 돌나물. 이 돈나물, 돌나물은 아주 초무침으로 해서도 좋고 이 산 바위 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참 많이 올라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리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이 밭자리에 겨울에 묵은 시들고 마른 게망초들입니다. 이 게망초, 망초들 이것도 좋은 나물 약초이죠. 또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를 보니까 들 밭에 겨울을 보낸 시금치들이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. 이 시금치 뼈 골다공증 치료에도 좋고 칼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좋은 시금치이죠. 정말 맛깔스러운 시금치입니다. 오늘은 우리 몸을 살리는 3월 초에 눈에 보이는 봄나물, 산나물, 들나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